네, 여러분 제가 동네 놀이터에 와봤는데요. 생각보다 아이들이 없네요. 그런데 제가 영상 초반부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 소수의 아이들도 부모님과 함께 오지 않은 아이들은 한 명도 없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면은 이 아이들의 안전을 지켜줘야 되는 분이 바로 부모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마태복음도 부모님들이 아이와 함께 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이 주제라는 사실 아시나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신약성경의 처음을 시작하는 마태복음은 아주 지루한 족보로 시작하는데요. 이 족보를 자세히 보시면은 아브라함에서부터 다윗까지, 다윗에서 바빌론 포로로 끌려갈 때까지, 바빌론 포로에서 예수님까지 14대, 14대, 14대로 구분해 놓은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사실은 14대씩은 아닌데 고대 중동에서는 이러한 방식으로 자신의 의도에 맞게 족보를 재정리하는 문학적 기법을 많이 사용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등장한 것도 그러한 재정리 방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족보에 대해서 할 얘기가 많은데 차치하고서라도 지금 족보가 등장한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씨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났다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요. 마태복음의 주제는 1장 23절입니다.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할 것이라. 또 친절하게 번역까지 달아놨죠. 임마누엘은 번역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다. 마태복음 1장에서 족보로 처음을 시작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의미는 바로 임마누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여러분, 근데 마태복음 28장에 가보면요, 마태복음 28장에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나타나시는데, 마태복음의 가장 마지막 절인 28장 20절에서는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여러분 믿어지세요? 마태복음은 임마누엘로 시작해서 임마누엘로 끝나는 거예요. 마태복음을 시작하는 임마누엘에서는 이사야를 인용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마태복음 28장의 마지막에서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우리와 계속적으로 함께 하실 것이다를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전형적인 수미상관 구조 혹은 샌드위치 구조인데, 임마누엘로 시작해서 임마누엘로 끝나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시작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끝난다고 볼 수 있겠네요. 로마서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자 삼으셨다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로마서가 쓰여진 고대 그리스 사회에서는요, 양자의 권리가 친자와 동등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 의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자 삼으신 것이 그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하는 아들이 하나 더 생긴 것이 아니라 친자와 동등한 권한을 가진 아들이 하나 더 생겼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심으로 저와 여러분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는데, 심지어 우리가 아들이 된 이후에는 우리의 어려움을 모른 척 하시겠어요? 오프닝에서 아이들을 위해 놀이터에 함께 나온 부모님들처럼 오늘 이 순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든 무슨 일을 하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자 딸이고 하나님께서는 계속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심지어 마태복음 마지막에서는 하나님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자 예수님께서, 또 사도행전으로 가보면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내주하심으로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두려워할 일이 어디에 있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더욱 힘을 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에 대해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슬프고 어렵고 곤고한 인생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저는 또 내일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Peace.